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7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만 돌파 기념 사랑하는 교회 소식지에 나왔는데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특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시킬까? 어쩌면 목사가 아니라 개그맨 시킬지도 모른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개그맨은 전혀 희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부하고 이 나타난 사람하고 다른데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로마서 7장도 어제 연구라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 8시쯤 돼가지고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변수가 하나 생겨서 그게 어떤 게 옳은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안 되는 거라서 뭐 8시, 9시, 10시 돼도 결론이 안 나고 그래서 일단 준비해둬라. 김동호 목사님 연락해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이 나야 설교를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오늘 설교를 포기했었는데 계속 이제 남아서 오늘 설교도 못하면 늦게까지 설교 준비했다는 거라도 얘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나와서 이제 그 문제하고 신음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새벽 1시 10분 전에 끝났어요. 새벽 1시 10분 전에 끝나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가서 야 이거 오늘 설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그래도 하자. 그래서 집에 가니까 이제 잠자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 안 좋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좋아요. 가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역교에서 온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안 좋은데 오늘 제가 졸지 말래. 저 뭐 기도하다가도 잘 좋은데 이제 설교하다가도 졸지 말래.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이야 25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3차 기도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공부 좀 하기로 하죠.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은 공부 좀 하고 오늘은 쉬워요. 예,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쉬우니까 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이게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을 제일 좋아해요. 십자가 우편강도의 구원과 함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본문이에요. 죄 가운데서라도
적어도 천국에는 간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으로 여겼어요. 예외는 있었습니다. 뭐 교회사적으로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피니는 예외였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유명한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쓴 이상근 박사님이 예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놀랍게도 이 주석들을 읽어보면 현재 신학자 중에서 실력 있는 최고의 학자들. 이 학자라고 다 등급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최고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이에요. 다 한 목소리로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거의 모든 주석이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목회자들 중에는 또 신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여전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죄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CGN에서 봤는지 구TV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단순하다. 단순하게 돈이나 권세나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 갈등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다. 그 속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자기 속에 있는 갈등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 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냥 갈등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고민하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 설교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순간 속으로 야, 이 소경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기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이 소경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막 저절로 속에서 막 탄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목회와 신자들이 본문을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목사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래. 게을러 터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이 자료 검색이라 해서 그냥 짜짓기 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주석에 다 나와 있는데도 목사들이 연구를 안 해. 너무 많은 목사들이 연구를 안 해. 또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게 오카는 목사님 말에 잘 나타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여기서 그는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체험한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가 중생한 다음에 심정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걸 들으면 저거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그래요. 둘 다 설명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워.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또 양쪽 다 상대방의 견해를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럴싸한 수많은 이 단서나 근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험으로 보는 책도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14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이죠. 14절에서 25절 전체에서 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가? 이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이면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가? 또 25절에 보면 문맥이 파괴가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하는데 절규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절규하다가. 또 이제 감사하다가 그런 즉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뭐예요? 도루 무기라 하거라. 도루 무기라 하거라. 이게 완전히 문맥이 이게 파괴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설명들을 시도하지만 상대를 굴복시킬 만한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본문에 대한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이 본문은 난해구 중에 난해구예요. 난해구 중에 난해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절들의 해석이 많아요.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견해 다섯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견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견해가 뭐냐. 성경 기록되고 난 다음에 성경 읽는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이해했을까? 그 최초의 견해가 뭐냐? 그게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것하고 달라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것과 달리 중생하지 못한 자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견해는 이걸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그렇게 해봤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에 걸쳐서 오리겐, 이게 무슨 제가 이름이 아닙니다. 오리겐, 크리소스톰 뭐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이분들이 교부들인데 대부분의 교부들은 본문을 중생하지 못한 자에 대한 묘사로 보았어요.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존 플래처, 찰스 피니, 스탠리 존스 유명한 선교사죠. 제임스 모페트, 그로티우스, 메이어, 다드, 고뎃, 뭐 벵겔, 스튜어트, 킴멜, 리델보스, 뭐 필립스 케제만, 더글라스 무. 무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이 더글라스 무, 뭐 상당히 실력 있는 유명한 학자인데 더글라스 무 등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주장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소개드린 이상근 목사님을 필두로 유명한 분이죠. 김세윤 교수, 뭐 홍인규 교수, 이한수 교수, 권영경 교수, 데니처럼 하버드 나온 김동수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 쟁쟁한 학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아니다. 로마서 7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이분들이 전부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는 견해. 이게 로이드 존즈의 견해인데요. 로이드 존즈 유명한 뭐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죠. 로이드 존즈의 견해인데 로이드 존즈는 앞에서 말한 그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를 해요. 좀 이해 안 가는 주장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얘기를 해. 그 혼란스러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해. 장황하고 길게. 그분은 키도 크지 않은데 굉장히 길어 설명이. 로이드 존즈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광산을 파는, 땅을 파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혼란스러운 그런 견해들이 나오는 건데요. 감사한 사실은 존 스토트가 이 로이드 존즈의 견해가 굉장히 길고 장황한데 아주 짧게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박사는 이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한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저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없고 또한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도저히 완전히 중생한 사람일 수 없다. 그 곤고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신약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와 전적으로 상반된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흥의 때에 성령님에 의해 죄의 자각하에 놓여 스스로가 완전히 정죄되었다고 느끼며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는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것도 중생한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정죄함은 경험하였으나 회심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희한한 결이죠. 중생한 것도 아니고 중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고 이 어디가? 연옥거나? 연옥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외에 존 스토트는 로이드 존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부정을 했는데요. 필자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이유는 바울의 체험을 대신 기술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울의 체험이 사실상은 현재 바울의 체험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바울의 체험을 대신 기술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흥이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특유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부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접 문맥 어디에도 부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뭐 부흥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러냐. 얼마나 이게 머리를 짜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건 희한한 생각을 다 했겠어요. 아무튼 본문은 부흥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로이드 존지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생하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반만 천국 가고 반만 지옥 가고 반만 구원받고 반은 멸망당하고 이런 거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혼란스러운 주장이에요. 혼란스러운 주장이고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고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게 있다면 뭐 기여하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본문이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앞만 생각해도 너무 어렵다. 뭐 그거를 알리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두 시대 사이에 거듭난 자라는 견해. 로이드 존즈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로이드 존즈처럼 존 스토트도 아주 독창적인 견해를 주장했어요. 그는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율법을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생했으며 여전히 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이례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사의 관점에서 즉 펼쳐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한다면 나는 구약의 신자, 곧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심지어 오순절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마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가리키는 듯하다. 그것은 단 한 번,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사적 단계였다.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반복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게 뭐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학자 아닙니까?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게 제가 읽어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해석이 다 완성돼 있는데도 이거 교정하면서 읽으면서 또 다시 순간 당황했어요. 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더구나 이 견해는 본문과 같은 경험을 나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기만의 위험에서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하도 제가 이 견해가 그럴듯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전에도 답을 했지만 답을 마련해놨지만 새로 이거하고 며칠 전에 씨름을 했어요. 새로 존스터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그리고 이제 백지장 백지로 돌아가서 뭐 그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립하게 된 것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존 스토트 견해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존 스토트는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했죠. 그 첫째가 그는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했으며 이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셋째로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니다.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세 가지 가설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의 근거를 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그들은 첫째 구약의 유대인들이다. 두 번째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이다. 성령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다. 그 다음에 셋째,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미혹되거나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 유대인, 율법을 지켜서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구원사의 관점,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이 말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전남편이고 예수님이 새남편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율법은 구약시대고 예수님은 신약시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구원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 설명 때문에 이 견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성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성도들에게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이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설명을 듣고 보면 꼭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주장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뭐 내가 진 목사님한테 질문하기는 좀 실례일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진 목사님이 지켜줘야 돼. 정혜영 전도사님. 이 존 스토트의 주장의 문제가 뭐예요? 이 뭐가 문제죠? 굉장히 그럴듯한 견해인데 뭐가 문제? 박수련 전도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래. 야, 박수련 전도사가 나온다니까. 박수를 치래 그랬더니 1초 뒤에 박수련 전도사가 나오자마자 박수련 전도사가 나오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신령해. 1초 만에 딱 얘기하더라고. 박수련 전도사님은 뭐가 답일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 울보. 송선주. 갑자기 겸손해진 이양임. 고개 숙이고 있는. 엄청 겸손하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바로 그가 율법을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생했으며 이 첫 번째 가정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불확실한 가정이다.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율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사랑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또 다 진실한 신자들과 다 거듭난 거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경전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종교의 경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거듭난 자다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거듭났으며 근데 이게 가정이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가정을 절대시해버렸어요. 이런 불확실한 가정을 절대시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그 근거 위에서 두 번째 가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전히 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기 뭐가 첨가가 됐어요?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가정에 근거한 얘기예요. 보세요. 여전히 죄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정도 마찬가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니다. 신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첫 번째 가정에서 아 이건 신자야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불확실한 건데. 그래서 두 번째 특징에서도 이거 신자야. 세 번째 특징에서도 이거 신자야. 신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불확실한 거에 근거해서. 그런 걸 한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앞에서 말한 세 종류의 신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에 문제가 있고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견해다 그런 얘기. 존 스토트의 특징이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짧게 설명해서 호응을 얻고 그러는데 상당히 실력 있는 신학자지만 여기는 첫 번째 가정이 잘못됐다. 첫 번째 가정이 이건 모래다.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가설을 세웠다. 모래 위에 해석을 세웠다. 이 견해는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둘째 생략, 세 번째 이후 생략. 네 번째 이유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존 스토트가 왜 이렇게 허술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역시 똑같은 거예요. 로이드 존지가 생각해봤는데도 난 모르겠네. 존 스토트가 생각해봐도 미토. 나는 모르겠네. 그 다음에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가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견해들인데 굉장히 희한한 얘기들을 이렇게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얼마나 난해한지를 역시 보여주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 사례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오늘 아닌데 그러나 아예 쉬운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설교 내용들을 많이 줄입니다. 책으로는 다 나가도. 그래서 이해하면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딱딱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의외로 빨리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견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거듭나기는 했는데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리는 또는 이제 뭐 성결교나 이런 데서 성결의 은혜 뭐 이렇게 성화 체험으로 부른 이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리는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견해가 존재합니다. 약간 소수의 견해이긴 합니다만 즉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행하고 막 이렇게 탄식하고 이러지 않는데 이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견해가 그럴듯해 보이긴 해도 문제가 뭐예요? 본문에 이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추론이 되는 거야. 해석은 본문에 근거해야 되는데 본문에 이게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미숙이가 안 나와. 이게 미숙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이런 방구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8장의 성숙한 상태로 넘어가기 전의 상태를 7장 본문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이 견해가 옳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1인칭 단수를 썼어요. 또 현재 시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영적인 아비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그 시대에 최고로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너무 많이 줄였나?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자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견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견해는 소수의 견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퍼져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유행하는 이 견해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달라졌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뭐 아까 학자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목사와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책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어려서 들은 풍언대로 뭐 그냥 강의 설교 책이나 보고 뭐 설교집이나 보고 간증책이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게 다 정립이 된 건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죠?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 적어도 천국에는 간다.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지옥으로 간 목사들도 너무 많고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자기는 천국 가죠 하는데 넓은 길을 걸으면서 자꾸 천국 가죠 하는 거야. 이건 넓은 길이잖아. 그죠? 아, 제주도 천국 가는 거고 말씀대로 못 살아도 천국 가면 팔짝 걸으면 걸어도 되는 거지. 영적으로 팔짝 걸으면 걸으면서 막 가면 되는 거지. 주일도 가고 싶으면 가, 빠지고 싶으면 빠져. 십일조도 하고 싶으면 해. 아니면 기도도 하고 싶은 날은 하고 나머지 날은 텔레비나 보고. 죄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죠? 짓고 싶으면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분명히 지옥 가는 길이거든. 근데 그 지옥 가는 길을 목사들이 천국 가는 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길을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본문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주의 말씀이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목사라도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나 인도자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정통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서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하는 건 가짜 목사예요. 그건 맹인들이에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르락이 유행하는 이 견해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항상 어거스틴이 문제예요. 칼빈의 원조가 어거스틴. 칼빈의 원조가 어거스틴. 잘못된 교리의 시초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존경하는 어리석은 목자와 신학자들이 많아요. 문제는 어거스틴이에요. 개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들이 읽는 칼빈입니다. 여러분, 그는 펠라기스와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쓴 처음 두 편은 밀라노 감독으로서 거룩한 암브로시우스의 뒤를 이은 심플리키아누스에게 보낸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논했는데 그중 두 가지는 로마서와 관련 있는 것이다. 두 문제 중 처음 것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에 이르는 구절에 관한 것이었다. 거기서 나는 사도의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말과 그 밖에 육과 영이 충돌한다는 말을 해설하면서 그 구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하에 있고 아직 은혜하에 확고히 서지 않은 상태인 듯이 논했다. 그 후에 오래지 않아 나는 그 말씀은 영적인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이 편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본문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견해, 원래 개신교회 최초의 초대교회 견해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견해를 바꿨어요. 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이게 묘사고 그것도 이게 미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를 묘사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현재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바울의 현재 경험이다. 여러분 이런 견해로 바뀌었어요. 어거스틴의 이 견해는 정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런 형편없는 수준이었겠느냐 이런 반론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계승자들은 로마서 7장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진리의 전체가 아니다. 8장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합해야 이게 바울의 진짜 모습이다. 바울에게는 7장 같은 면도 있었고 8장 같은 면도 있었다. 그래서 7장은 거듭난 사람에 대한 묘사가 맞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7장과 8장을 함께 봐야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장로교나 많은 곳에 이런 주장이 많이 퍼져 있어요. 토마스 슐라이너도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주석에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바꾸는 것은 종종 이 동사들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한다는 견해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판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이 부분은 변화시키기 위한 율법의 내재적인 무능성에 초점이 있다. 연이어서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 단락이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다. 또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험이다. 그 두 견해에 대한 근거들을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들도 이 본문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다. 8장에서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그리스도인의 경험 전체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의 완성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내재적 무능력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 신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신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요구들과 마주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비참함과 본질적인 무능력을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이 죄의 세력 아래서 전적으로 무기력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과 8장이 이를 배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문장, 그죠? 우리는 신자들이 죄의 세력 아래서 전적으로 무기력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과 8장이 이를 배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6장과 8장의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마지막 설명 때문에 뭐 설사 이 견해가 틀린 해석이라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일치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로마서 7장이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견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게 옳은 견해가 아니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로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판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슐라이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동의할 수가 없냐 그러면 로마서 7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두 시기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사망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죠. 예수 믿고 난 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성령을 힘입어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상태를 그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 슐라인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가정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로마서 7장 7절이야 13절과 14절이야 25절의 관계에 주목해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보통 두 단락으로 나는데 7절부터 13절이 첫 번째 단락, 14절에서 25절이 두 번째 단락. 뭐 어떤 학자는 토마스 슐라이너는 13절부터 25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는데 뭐 어떤 거로 나누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두 단락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7장 7절에서 13절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율법이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어.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어. 율법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불신자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율법을 알아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7절이야 13절은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14절이야 25절은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설명하는데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실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14절의 원문은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얘기를 왜냐하면 그러면서 실례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14절이야 25절이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냐? 앞에 것이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14절의 25절 본문도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면은 문맥을 철저하게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일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토마스 슐라이너도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는 그 견해의 근거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여기 적어 나왔지만 뭐 빨리 끝낸 날도 있어야 되겠죠. 그건 생략하고 세 번째로 본문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을 묘사한 것이.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서 곤욕을 치렀는데 로마서 7장 13절에 25절에 보니까 만일 이러지만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야. 그 전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제법이라도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이건 여러분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의 상태를 본문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것을 타락한 신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에 대한 묘사를 보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죄 가운데서 사는 죄인인데 그걸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로 볼 수가 있느냐? 또 바꿔 말해서 본문과 로마서 8장을 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서 조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걸 한 사람에게서 조화시킬 수 있느냐? 결국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그 후계자들 그들의 주장은 로마서 7장도 바울에 대한 얘기고 로마서 8장도 현재 바울에 대한 얘기고 이 두 가지 국면이 바울에게 다 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발적인 범죄라면 7장과 8장을 한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지만 이건 습관적인 죄다. 이건 회개를 안 한 상태다. 그냥 이건 죄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그죠? 율법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이게 한 사람 앞에서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조화될 수 없는 거를 왜 조화를 시키려고 그러냐. 그거는 로마서 7장 본문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닌데 어거스틴이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런 형편없는 상태라는 말이냐. 그걸 답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구원받은 상태고 이것도 구원받은 상태다. 두 개를 합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변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명 자체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에 의해서 유행하고 있는 칼빈도 교회들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은 모순이고 그건 여러분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자신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에요. 내 삶의 한 국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 자신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7장도 부분을 말하는 거고 8장도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7장은 전의 상태고 8장은 후의 상태고 그죠? 이게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옥경 목사님 잘 말하는 대로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비포 애프터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석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편 저는 오래전에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주석을 다 읽고 관련 모든 책들을 다 읽고 잊잡듯이 보고 뭐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성경을 찾아보고 씨름하고 아무튼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완벽한 설명을 하는 데 성공했어요. 학자들이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완성하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설명을 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에 대한 원고 작업까지 다 맞춰놨어요. 다 맞춰놨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존 스토트뿐만이 아니라 존 스토트 글을 아까 읽을 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틀리고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참 또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전에 내가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깨달아 아까 설명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가설이 불확실한 것이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토마스 슐라이너 견해가 나중에 나오는데 토마스 슐라이너 견해를 보면서 혹시 내가 틀리고 이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 요번에는 뭐 한 두 번 세 번 그랬던 것 같아. 혹시 내가 틀리고 토마스 슐라이너가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해가지고 한 세 차례를 진통을 치는 것 같아요. 세 차례를 내가 틀리면 엎어 70페이지를 써놨는데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설명 해석을 약 A4로 70페이지를 수년 전에 써놨는데 내가 틀린 거면 당장 엎어. 그 한 달 반 설교할 내용인데 그게 다 날라가네. 엎어! 왜냐면 거기 완벽한 설명이 돼 있는데 주석들에서 찾아보지 못한 완벽하다가 느껴지는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엎어! 왜? 내 목적은 설교하는 게 아니야. 내 목적은 내 견해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내 목적은 완벽해 보이는 멋진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멋진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내 목적은 딱 하나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구절의 뜻이 뭐지?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지?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칼빈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거야. 루터 보기를 돌같이 여기고 교리, 교단의 교리 보기를 나는 그런 거에 아무 관심도 없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나는 오로지 성경에만 관심이 있다. 교단의 교리는 교단끼리 다 틀리잖아. 그럼 니네들끼리 서로 틀렸다는 거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나는 그런 거 못 믿고 나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교단의 교리를 준 거 아니니까. 그런 불완전한 걸 던져준 건 아니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학자와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불완전한 교회들을 머리짜리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난 절대적이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호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가 그래서 참된 진리가 뭔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약 50년을 그 관점으로 살아왔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50년을 오로지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오로지 그 관점을 가지고 독서를 하고 오로지 그 관점을 갖고 주석들과 씨름을 하고 오로지 그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그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고 오로지 그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교해 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설교하고 제 설교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교수들의 어떤 주석하고 제가 쓰는 책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는 게 차원이 다른가? 모르셨어요? 달라요. 실제로 읽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정직한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밖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관심 없다. 성경의 진짜 의미, 참된 진리,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아는 데만 여러분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게 내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퇴근하기 전이야. 피곤하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이제 퇴근하니까 너무 피곤해. 근데 토마스 슐라이너 또 생각이 나. 토마스 슐라이너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난 궁금하면 못 견뎌. 그래가지고 피곤하지만 다시 로마서 7장과 8장을 펼치고 집에 가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연구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본문을 읽고 문맥에 예의주시하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심을 불식시키고 확신하기에 충분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거를 다 나누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설교 좀 길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누려는 건 아니고 그중에 결정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그거로 마치니까 참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응? 생명의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7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해방을 되면 그냥 자유를 확 누릴 것 같은데 뭔가 자유를 누린 것하고 약간 틀려. 그러니까 성경의 해방과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죄와 피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멋져. 아멘. 근데 속에서 난 안 그런데. 이게 수많은 진실한 신자도 그렇다고. 난 안 그런데. 난 가짜야. 난 거듭나지 않은 거.
여기 해방이요. 완벽한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3절 뭐 이런 데 보면 몸의 구속, 영광의 자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진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것처럼 일제시대 3.1운동을 해방 전에 하는 거지 해방 후에 하나? 그죠? 3.1운동 독립운동은 해방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해방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왜 해방이라냐? 해방이니까. 아니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닌데 왜 해방이냐? 왜 해방이긴?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열심히 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게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몸의 구속이 이루었을 때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천년, 이천년, 십만년 동안 죄하고 싸우면 다 너덜너덜대. 천국이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천국이 아니야. 거기 그냥 완전한 자유가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 믿습니까? 그냥 숨 쉬듯이 살아가고 숨 쉬듯이 걸어가고 숨 쉬듯이 정직하고 뭐 숨 쉬듯이 기쁘고 숨 쉬듯이 평화롭고 숨 쉬듯이 행복하고 숨 쉬듯이 숨 쉬듯이 여러분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을 너무 세게 이해하면 안 돼. 바울이 해방이 됐는데 자기 마음을 주서 복종시켰어요. 바울이 해방된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비춰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서 싸워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치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갈등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냥 선을 못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현저지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비를 맺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육체의 현저지를 다시 말하는 지옥에 간다. 하나님으로 이어버려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기 이긴다는 거야. 그래 같은 게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해방이 됐지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야. 우리 속에 정력이 있다는 거야. 육신의 정력이 있다는 거야. 안목의 정력이 있다는 거야.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력이 있는 거야.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정력이 있는 거야. 그게 뭐 나는 거듭났으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우긴다고 그냥 괜찮은 게 아니야. 그걸 제어해야 되는 거야.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걔가 나를 삼키는 거야. 걔가 나를 움직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만 천국 가는 거지. 그건 천국 가는 거지만 여러분 너무 어느 쪽으로든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의 은혜를 많이 받네. 맨날 우리에게는 회개라. 그래서 천국 갈까? 참 믿음을 가져. 네 진짜 거듭났냐? 거룩해라 사랑을. 달죠. 아무튼 성경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슐라이너의 해석이 맞는 것 같다는 거야.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어서 토마스 슐라이너 해석이 그거랑 어울리는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헷갈려.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너무 헷갈려. 세 가지 때문에 헷갈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바울이 본문에서 1인칭 단수하고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14, 15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지만 나는 바울이 그래요. 나는 바울이 나는 그런 뭐예요? 바울이지. 육신에서 가요.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현재 시제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현재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두 번째는 왜 헷갈리느냐. 거듭난 자 같은 표현이 자꾸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거듭난 것 같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잘 살아보세요. 불신자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이고 거듭된 사람인 것 같아.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사람인 것 같아.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법은 죄의 법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건데 네 내 마음의 법이 있대.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거 거듭난 거 아니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래서 막 헷갈려. 공감이 되시죠? 그죠? 이래서 막 헷갈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갑툭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갑툭튀. 세 번째 문제는 갑툭튀예요. 갑툭튀. 이 갑툭튀가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갑툭튀 감사와 도루묵 요약이에요. 이게 세 번째 문제. 갑툭튀 감사와 도루묵 요약.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갑툭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게 갑자기 뭐가 감사드리는 얘기야 이거. 그죠? 절규하다가 갑자기 갑툭튀 감사. 그다음에 이제 감사했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도루묵. 앞에서 이제 죄의 법이 내 육체에서 역사에서 막 그렇게 죄졌는데 완전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주 그냥 난처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아주 이 참 고민이 되고 헷갈리고 이게 난처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때는 뭐 해야 돼요? 헷갈릴 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헷갈리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요. 나는 어려우면, 이해할 수 없으면, 의문스러우면, 이거야 진짜 그러면 나는 주석으로 안 달려가. 나는 혼자 생각도 안 해. 바로 성경표. 성경으로 달려가. 바로 그 장이나 저로 달락을 읽으면서 문맥을 봐.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현재 시대인데 이게 무슨 의미지? 구원받아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건 왜 이렇게 문맥을 봐? 여러분 모든 것은 문맥의 답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문맥이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주석이 도움도 되고 주석을 다 봐야 돼요. 그 기본으로 봐야 돼. 주석은 100% 기본으로 다 봐야 돼. 성경 볼 때 주석은 100% 다 봐. 그 구절에 가는 주석은 100% 다 읽어. 기본으로. 그리고 다른 책은 나 요새 안 사. 주석이 새로 나오면 다 사. 주석만 나오면 무조건 사. 그래서 그 구구절을 연구할 때 설교할 때는 무조건 100% 읽어. 그게 맞든 틀리든 무조건 100% 읽어. 그래야 오류가 없어. 그래야 어떤 걸 분별이라는 것도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 학자들이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건 아니라도 내가 모르는 자료들을 이 학자 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그걸 모르면 내가 아는 만큼만 분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분별했다 그래도 그게 완전한 게 아니야. 그냥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석은 기본적으로 100% 다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석을 보는 게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 그건 성경입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 바로 성경의 문맥입니다. 난의 구들이 어떻게 풀리느냐? 단순히 주석으로 풀리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참고하고 씨름하고 연구하다가 결정적으로 성경의 문맥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내를 열어봐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없어서 그게 그거야. 성경의 문맥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야. 전에는 볼 수 없던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뭔지 확연해지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100% 아주 그냥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의 문맥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날 문맥에 주시하면서 7장에서 8장까지를 계속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문맥에 주시하면서 무슨 뜻이지 무슨 내용이지 계속 이 세 가지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있나?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나와. 즉 8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8장에 보면 7장의 본문을 요약한 것이 나와. 우리가 읽은 본문을 7장에 나오는 본문을 8장에 보면 그걸 요약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그거는 왜 현재 시대에 썼지? 그건 아, 왜 갑툭 튀지? 아니 뭐 그거는 왜 이런 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것이 나온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7장의 요약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7장의 요약이라고요? 그렇고 말고요. 왜? 7장에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도다.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 바울이. 죄의 법이 내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어떻게 죄에게 굴복할 수 없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야. 근데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그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7장의 요약이다. 본문의 요약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7장의 요약, 본문의 요약이에요. 또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7장의 요약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 왜? 우리의 육신 때문이야. 그게 7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7장 5절, 7장 5절, 뭐 6절, 11절 그 증거인데,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 그 율법이 우리 육신을 자극한다는 거. 육신의 정욕들을 일으킨다는 거. 욕심들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범죄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7장이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7장의 요약입니다. 뭐 하나만 더 소개하면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 7장의 요약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읽을 때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까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하는 도다,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 굴복할 수가 없어. 원하는 바 선을 할 수가 없어. 원치 않는 바 악을 안 행할 수가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죄의 법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거. 안 원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 내가 죄의 종이 된 거. 내가 죄의 포로가 된 거.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 그 상태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완벽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된다는데 왜 나는 안 자유하지? 옥경 목사님 말 자유한 것 같아? 아,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있지?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살아있었고 바울도 갈등이 있었고 바울 육신에도 잘못된 욕구들이 올랐고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력을 채워야 되는 거고,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너무 옥경 목사님만 바라보지 마. 날도 좀 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옥경 목사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만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날 봐. 그럼 보여. 아, 나도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 나도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도 천국 가는 백성이구나. 믿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적인 게 떨어지면 안 된다.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습관적인 게 떨어지면 안 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고 막 긍정적으로 가야지. 맨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뭔 그리 훌륭한 가짜들이 있어. 내가 이번에 기도했다 보니까 죄다 가짜로 정혜영 전도사님. 아, 가짜로 살았습니다. 근데 가짜가 가짜가 짝퉁이야. 좋은 진실한 가짜가 아니야. 저건 위식하는 가짜야. 저건 짝퉁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멘 안 되더라고. 아멘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더 성숙한 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과 18절, 19절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증거인데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본문을 요약한 거예요. 7장의 상태를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구에서 이 세 가지 상태를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상태로 말할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상태로 말할까요? 아니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연해지시지 않았어요? 그죠? 확연해지시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의 후계자들의 설명이 암만 그럴 때 보여도 토마스 슐라이너가 실력 있는 학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참 실력 있는 학자예요. 그의 주장이 아무리 그럴 때도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거기서 자기 경험을 찾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자기 경험을 찾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을 극단적으로 높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까지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한 번 구원을 영원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소린가 칼빈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주장인가 장로교의 교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 내가 구원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죄와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아니느냐 깨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죄와 피할까지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더러 주여 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문자 그대로 100% 진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돼서 싸우면서 죄를 기고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싸우면서 죄를 기고 싸우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자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넘어졌으니까 이제 구원을 상실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백하면 용서해지고 깨끗하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배반하고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행함 있는 삶이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죄와 싸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전진하고 달려가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철대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오고 주님을 향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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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님의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여 자로도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대로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다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육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서 벗어나 참으로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이기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모든 정욕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이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허물이 나의 구원의 걸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 죄에서 정죄된 것에서 해방된 것이 내 안에 더 크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나의 성령 하나님께 내가 더욱 의탁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회개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 성령님을 목숨처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가는 삶, 구원의 삶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삶, 복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끊어내어 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제 종로로 서지 않게 하시고 제 지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형상을 우리도 날마다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여 생명의 좁은 길을 반드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의 성령이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그 기회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떠한 교리나 미혹에도 우리가 휩싸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바른 주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다름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새로운 자원의 삶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법 아래 살아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극단으로 치닫지 아니하게 하며 하시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그 귀한 갈망을 부어주신 아버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며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이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운행될 수 없사오니,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22만 4,952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부흥교단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제1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부흥교단 정기총회가 4월 15일 내일 오후 2시 창원 사랑하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 소식지 제작 안내해 드립니다. 출석성도 20만 명 돌파 기념 특별 소식지가 제작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 전도설교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다문화TV에서 우간다 마신디 치유전도 대성회가 방송됩니다. 설교, 초청시간, 치유 간증까지 아프리카어를 빼고 한국어와 영어만 넣었고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요약했기 때문에 듣기 편하고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영혼권의 교회를 삼아서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전도가 필요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물과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 삼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경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빛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셔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의 통로들로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사 모든 치유의 값을 치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통증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씀을 보냅니다. 병상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니 각종 암은 사라질지어다. 고질병과 난치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상에서 치유되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모든 억압과 속박은 깨어 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불면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공황장애, 각종 중독, 조현병에서 이 시간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위에, 또한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